몰려드는 비둘기 떼를 쫓아내려고 그간 지하철 역사 안팎에 비둘기의 천적인 독수리 사진을 붙여놓기도 했죠. 이걸로 충분하진 않았을까요? 추가로 비둘기가 앉을 만한 곳에 뾰족한 강철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강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으로 비둘기가 날아듭니다. 조명과 창틀엔 비둘기 배설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표 끊는 데서도 이제 뭐 걸어다니는 걸 봤고 여기 지금 탑승장에서도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저 빙빙 도는 거. 역사 내 비둘기로 인해 접수된 민원 건수는 1년간 131건. 날아오는 비둘기를 피하려던 승객이 게이트 모서리에 부딪혀 다쳤고 단전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합정역 출입구 앞에는 비둘기를 막기 위해 천적인 독수리 사진을 올해 초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자 서울교통공사는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뾰족한 강철침을 설치해 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하는 버드 스파이크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부 역사에는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스파이크를 갖다 놨을 때 못 얻는 경우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막으려면 다른 데 가서 앉게 되니까 지하철 공사 한 군데 속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또 지하철 역사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비둘기들이 많은 35개 역사에 조류 기피제나 음파 퇴치기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